여러분, 우리 선교계 역사적인 어른이신 방지일 목사님의 사진을 잘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단편적인 몇 장의 사진이지만 그래도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삶의 여정과 또 선교 사역과 그런 것들이 잠시나마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이 한 곳에 있지 않았고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방지일 목사님의 사진이 한 곳에 잘 보관이 되어 있었고 저장이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적인 사진들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또 저장된 어떤 일정한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가 같이 그런 것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계에 꼭 필요한 한 새로운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한 곳에 잘 보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오픈도 해서 또 선교 운동에도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 선교사 역사 사진 은행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 한국 현장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진을 만들고 찍고 있는데 그것들이 개인 소장으로만 갖고 있기에는 어떤 때는 너무 역사적으로 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시거나 선교지에서 은퇴하시거나 할 때 그런 역사 자료들이 또 그냥 분실이 되거나 소실이 되거나 또 그것이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그 선교사 역사 사진관 아니면 선교사 역사 사진 은행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하는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일단은 미션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 또 아니면 한국말로는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 이름을 미션 다큐멘터리 포토라고 이름을 해봤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션 다큐멘터리 포토라는 것은 선교와 연관된 역사의 순간을 시각예술 양식으로서 사진 안에 기록성, 사회성, 역사성, 예술성, 그리고 성경적 해석을 연결할 수 있는 선교의 의미를 갖춘 사진을 의미합니다.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은 선교사가 선교지 현장에서 현실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고 그 현장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그 현실을 카메라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시대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자 헌신한 선교사들이 선교지 현장의 현실을 시각적인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의 형식은 선교사의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열정과 복음을 받아야 하는 현지인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그들의 삶의 방식인 문화에 대한 관찰력을 자신의 주관적인 사진 스타일로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보의 전달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실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실적이어야 된 그런 개념이 사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진이 가지고 있는 현실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절대적이고 그 신뢰성도 사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서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사진을 잘 보관하면 현장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는 선교사는 방문자가 아니라 현지인과 동화되고 결석되어 현지인들과 함께 사는 선교사로서의 관점과 개념이 있기에 중요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을 만드는 선교사는 신실한 증인, 현지 문화의 성육신화된 증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개념이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교적 도전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컨빅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할꼬 이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설교를 듣고 또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런 문자적인 그 내용이 그림처럼 나오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인해서 그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메시지로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진에 선교적 도전의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의 메시지는 성령께서 보는 이에게 공적인 사실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게 하며 선교 동원과 선교 교육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의 온라인 전략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선교 도구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온라인으로 줌 미팅이라든지 온라인 미팅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소통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 소통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자와 대화 위주였지만 이제는 온라인의 특성상 이제는 시각적 소통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메시지와 동시에 사진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과 설득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문자에서 이제는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사진 소통이 새로운 온라인 선교 전략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1980년대 이후에 포토 저널리즘이 대세를 이루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언론 매체들이 지면에 포토 에세이, 포토 스토리아 같은 다큐멘터리 사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방향은 온라인 선교 사진 전략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을 활용하는 선교사의 임무에 대해서 나눕니다. 선교사들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어떠한 카메라를 사용해야 되는가 또 어떤 대상을 찍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사진에 담을 주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주제가 성경의 주제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적 주제와 연결시키고 선교적 도전과 연결시키는 것이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선교사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정형, 아름다운 풍경이 기준이 아니고 선교지 현장 사진을 선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동기가 중요하고 그 일을 이루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진 기술보다는 사진을 찍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 시대는 사진은 곧 선교로 연결되는 중요한 전략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진의 역사성, 현실성, 사실성을 통해 복음과 연결하여 선교화되는 사진들을 선교지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선교사가 현장을 떠나면 그 선교사의 시대와 현장은 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교의 순간들이 선교사의 시각에서 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성 소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진 한 장으로 천 마디의 말보다 강한 선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선교의 메시지와 도전을 주십니다. 사진은 역사와 역사, 시간과 시간, 문화와 문화, 개인과 개인, 교회와 교회,
사회와 사회, 그리고 선교와 사람이 연결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위대한 선교 확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선교 역사 사진 은행의 그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교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기회와 문들이 열리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의 선교 행전 역사 사진을 자료로 잘 보관하고 동시에 한국 교계와 선교계의 선교 기록을 보존하고 선교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 또한 본인의 선교 사진들을 오픈해서 일반 성도들과 공유해서 선교 인력 동원, 기도 동원, 단기 선교팀 연결, 그리고 재정 동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환 선교사였습니다.